동자야가 여기 조금 삐진다. 둘째 때문에 삐지네. 왜 그래? 잘하지. 잘좀 하지. 엄마한테 잘좀 하지. 왜 그래? 속썩여, 속썩여. 이런 놈 없이. 그래도 마음은 그게 아니래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내가 말을 그렇게 해서 미안해는 하시네. 이거부터 맞은 거야. 응. 저거 막내부터 볼게요, 둘째님. 응. 벌써 울면 어떡해? 뭔 말을 못 하겠어, 엄마. 응? 벌써 우면 난뭔 말을 못 해. 쓴소리 못 해. 그래도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응. 둘째 볼게요. 아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래, 이분 사주를 보니까. 그래서 내할일 하기 바쁜데 뭐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 수도 있잖아요. 올해 몇 살이에요? 21살. 21살? 근데 벌써 직업 수가 나오네. 직업수를 잘 결정하셔야지 이분은 막힘없이 이렇게 쭉 가거든요. 안정적으로 가셔야 돼. 여긴 너무 들쭉날쭉하면 힘들어. 본인 운기 자체가. 지금 그럼 이 친구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우. 엄마 머리 아프겠다. 근데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아니래요. 이 친구가 나이도 어리긴 어리지만 이 친구는 글쎄 공부보다는 직장수로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조금 일을 하시다가 프랜차이즈 쪽으로 좀 가게를 내셔서 그쪽으로 내 가게에 터전 잡고 일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뭐 내가 뭔가 가게를 차리고 내 이름으로 뭔가 뭐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뭐 피자집이라고 하면 치킨집이랑 프랜차이즈 집 있잖아요. 근데 내 통닭집 그냥 동네에 그냥 내 브랜드 만들어서 하는 거는 위험하고. 응.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약간 좀 카페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카페 프랜차이즈, 응? 커피숍 이런 거요? 응, 커피숍도 좋아요, 여기는. 그리고 커피숍이지만 커피숍이라고 해서 커피만 파는 데도 있지만 피자나 뭐 브런치 파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같이 하면 여긴 괜찮아요. 자꾸 그게 보여가지고 여긴 관심 없어 그런데 커피숍 안 가요 여기? 사실은 커피숍 그 바리스타 제가 공부하고 있어서 같이 하자 했는데 안 해가지고. 하면 좋아. 그러니까 그게 따기 싫으면 이 친구는 공부 자체를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커피숍에서 직원으로 그냥 시급받고 일을 해보라 그래요. 그냥 너 용돈벌이 하라고 뭐 거기서 뭘 배우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네 용돈벌이를 커피숍이든 치킨집이든 뭐든. 근데 치킨집보다는 커피숍. 치킨집 하면 이 친구는 배달밖에 안 해. 그래서 안 되고. 커피숍. 거기서 큰일 하지 말고 그냥 뭐 서빙하고 커피만 내려주고 이런 거 배워도 자산이에요, 이 친구한테는. 나중에 엄마야 바리스타. 막내부터 보니까. 잠깐만요. 이 친구 여자친구 없어요? 네. 여자 들어오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여자도 만나보셔야 되니까.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네. 나중에 엄마한테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줄 알지. 한번 뒤어봐야긴 해야 돼.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고소장 넣어놓고 또 하나 또 사고 쳐가지고 지금 그것도 지금 고소장을 넣어야 되나 아니면 돈을 물어주고 끝내야 되나 사실 너무 그러니까 이 친구는 크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짜잘하게 사고를 너무 많이 쳐. 그러니까 엄마가 큰 문제 아닌데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 소송이든, 뭐, 경찰서든 문제가 있을 때, 이제는 뭐,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는 성인이다 하고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해줘야지 엄마가 도와줄 생각하면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일단은 엄마는 이 친구 손을 놔. 본인이 클수 있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테두리가 없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잖아요. 그럼 내가 헤엄이라도 쳐본다 이 소리예요. 그럼 나중에 헤엄칠 수 있다고 살려고 하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 돼 엄마는 지금. 여기 이 상태로 계속 뭐다 뒷바라지하면 끝까지 40살까지 50대까지 그래요. 엄마 죽을 때까지 흰머리 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네할일 네가 알아서 하고 엄마도 모르겠다 하고 이 친구가 뭐 모진 소리 엄마한테 못할 소리 해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야지 엄마도 편하고 나중에 여기 둘째랑도 사이가 돈독해진다고. 힘들어 봐야 내가 아 진짜 부모님도 힘드시구나 알지.
그리고 본인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양분이 다 돼요. 냅둬야 냅둬. 그리고 벌 받을 일이면 벌 받아야 돼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많아요, 지금. 안 그래도 속썩지. 근데 내가 지은 죄는 벌을 받아야 그 다음에 그 이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마시키기보다도. 그리고, 예를 들어 형량도 마찬가지죠. 뭐, 줄일 수 있으면 좋지,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본인이 마음가짐을 그렇게 노력을 해야 줄일 수 있는 거지, 뭐, 부모가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래요, 이제 엄마 볼게, 엄마. 카페 그 자격증 잘 따셨네, 그래도. 아, 그래요. 근데, 금전수가, 가만히 있어보자.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기? 금전수는 앞으로는 조금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네.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데, 지금 하는 일? 지금. 간호조무사 하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원래 그 일을 계속 해라 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아. 네. 카페보다는 그 일을 계속 해라 소리가 나서. 근데, 간호조무사. 본인이 힘들긴 하니까는. 근데 같이 하시면 너무 좋긴 하다, 여기. 둘째 아드님이랑 하면. 근데 지금 아직 해결할 일이 많잖아요, 해결해야 될 일이. 그래서 선생님, 제가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다 데리고 수원으로 이사를 제가 할 거거든요, 4월. 수원으로요? 예. 갑자기? 왜요?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 본다고 제가 지방직 한다고 수원을 갔고, 작은 애가. 아, 첫째가? 예, 그리고 작은 애는 사회복무를 수원 쪽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쪽에서 자리를 잡을까, 털을 잡아버릴까, 아예 그냥. 딴 데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거기서 좋은 온기가 안 들어오는데. 잠깐만 볼게요. 네. 하. 엄마야 고향이 원래 어디예요? 계속 거기 익산에서 계셨어요? 순천이었어요. 순천? 원래 내 있던 자리에 있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익산에서 오래 사셨냐고. 7년 정도밖에 7년? 안 살았어요. 그럼 그 전에 순천에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럼 순천이. 순천이 더 좋긴 한데. 근데 순천에서 일할 게 있나? 별로 없어. 그래서, 너무 좁아서. 그래서 다른 지방을 가시는 게 좋겠는데, 저. 어디로? 거기도. 잠깐만요. 충북 쪽도 괜찮고요. 충북요? 근데 익산이 충북이랑 비슷하지 않아? 비슷해요. 거기 전북 쪽이라서. 그 무슨 저번에 한번 점사 볼 때 뭐 라인이라던데 익산이랑 충북이랑 가까우시다고. 예, 부안. 부안. 하여튼 그 충북 쪽이 괜찮거든요. 충북. 뭐 청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청주 또 뭐 도시 있을 건데 그 부근으로. 충북 쪽으로. 충북. 청주 쪽, 그리고 경기도는 만약에 엄마랑 엄마가 아예 터전을 옮길 거면 충북, 또 충남도 있고요, 또 저기 춘천, 뭐 가평 이쪽도 들어와요. 근데 거기로 가실 적에는 엄마는 이렇게 카페 쪽으로 가셔야지 하게 되걸랑. 엄마는 그렇게 좀 유유자적한 그 곳이 지방이 맞아요. 내가 이렇게 수원이라든지 인구수 많은 데는 엄마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내 버틸 수 있는 힘이 너무 고갈된다 소리가 나요. 아이들이야 젊고 패기가 넘치니까 좋은데 거기 있으면 엄마 너무 외롭다 그러는데 힘만 들고 정신없이 사는 게 내가 지금 청춘 같지만 나 이제 힘들다 소리 나와요. 할머니처럼 힘들다 소리 나요. 내 마음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쉬면서 일을 해야지 내 마음도 편해. 왜냐하면 여기도 속 시끄럽잖아. 그걸 다 안고 사니까 그래, 여기는. 놓으면 될 일인데 이제 이 본인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는 공무원 시험이요. 낮은 쪽은 붙을 수 있는 운기가 있어요. 낮은
네, 지방 쪽으로 간대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분들 수 있어요. 높은 쪽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낮은 쪽, 직급 낮은 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괜찮아.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아저씨 조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나? 얘기를 안 하시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볼게요. 아이고,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 동자 방울이거든요. 이거를 처음 써보네. 이걸 꼭 들려고 하면 더 봐볼게요. 아저씨 여기서 하면 조금 재미없대. 재미없대요. 그럼 어떡해. 아저씨 딴 거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왜 말 안 해? 아, 딴 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응. 제가 공무원을 가라 그랬거든요. 사실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러셨구나. 또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야, 이분 하고 싶은 거 딴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입을 꼭 닫고 있지. 뭘 하고 싶어? 근데 이분이 지방 쪽으로 가셔도 너무 좋은데, 아, 재미가 없다 그래, 삶에서. 그래서 취미생활이라도 하시든지, 투잡으로 뭘 하시는 게 좋고, 엄마가 한번,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한 번은 물어봐줘요, 뭘 하고 싶은 게. 네. 그럼 나중에 부업이라도 할 수 있잖아. 네. 지금 가는 길은 나쁘진 않은데 썩 좋단 말은 안 나와요. 왜냐면 이분 사주에 더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분은 사업하셔도 좋아요. 본인 하고 싶은 것들. 아... 막 이것저것 배워가지고 기술 같은 거 배워서 하시면 좋아.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그 공무원 말고 또 공기업을 갈까 생각하더라고요. 공기업도 좋아요. 오히려 공기업이 더 좋지, 여기는. 아, 그래요? 근데 좀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 파트가 있잖아요. 그 공기업이라도. 그거를 보시고 본인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재밌지. 대인관계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투자나 뭐 이런 것도 나중에 관심 있는 쪽 배워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둘째랑 뭐 카페 얘기하시는데 첫째랑도 잘 맞네. 첫째가 더. 본인이랑, 어머니랑 더 잘 맞으셔. 네. 이 친구가 뭐 지금 둘째가 백수니까 뭐 이렇게 끌어안고 가시려고 하는데 네. 얘를 첫째가 나요. 첫째가.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만약에 첫째랑 카페든 뭐 브런치 카페든 뭐 이렇게 잘 되시면 나중에 프랜차이즈로 분점을 하나 내주시는 게 낫지. 아니면 같이 일할 때 서빙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지금은 이분은 뭐 꿈도 안 보이고 뭐 할 의욕도 없어. 네. 의욕도 없어. 얘 엄마가 안고 살아서 그래. 근데 수원에 가면 이 친구가 뭘 배우던 일자리를 뭐 하던 좀 주변인이 시끄러울 일이 또 많아져요. 아, 그래요? 그게 보여서 그래서 수원보다는 다른 지방도 좀 거긴 좀 많이 들어와요. 수원 쪽에서는 안 좋은 게. 그러면 충북 쪽이나 충남 쪽으로 돌릴까요? 그게 훨씬 좋죠. 지방 쪽이 맞아요. 위로 가면 갈수록 아우 사건 사고가 많아. 부딪혀. 여기 한번 꼭지 돌면요. 개판이요. 미안한데. 네, 맞아요. 선생님. 개판이라서 컨트롤도 안 되고 감당 안 돼서 아 이거 말리려면 누가 못 말려. 그냥 경찰서랑 법정이 있기에 이 정도 말리는 네, 거니까.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지방으로 가시는 게 최대한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 덜 있는 곳. 사람이랑 많이 마주하면 힘들어. 이 친구는 그냥 내 할 일 할 선에서 서로 간에 대화 크게 안 하고 딱 고선에서만 일하시는 게 좋지. 구구절절 말하는 직업으로 풀었다가는 여기는 큰 사단 나. 또 싸워요. 고집이 너무 세.
자기도 잘 풀리고 싶은데 안 풀리니까 이게 꼭지가 돈다 소리가 나요. 남 앞에서도 나도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벌써부터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벌써 돈 따라가고 뭐 남 앞에서 떵떵거릴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착각하는겨. 나이가 21살인데 왜 이래.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거 하게 됩둬요. 대신에 동네가 좀 사람이 좀 적은 곳이어야 돼. 그래야 덜 싸워. 시골로 차라리 들어갈까요? 깡시골은 안 돼. 깡시골은 안 돼. 도망가지. 농사라도 지으면 가 데리고 가라고 하겄슈. 농사 안에 이 친구는 몸 힘든 거 안 하려 그래. 네,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살이 너무 이렇게 많이 쪄가지고 운동도 잘. 그러니까 카페 서빙만 하라 그래요. 그것만 해도 직원 대신 쓰면 되지 않나 나중에. 선생님 제가 사실은 지금 돈은 없는데 소상공인 해가지고 커피숍 하나 차려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좋아요. 네. 근데 터전을 좀 잘 알아보는 게 좋겠는데. 터전은 어떻게. 잠깐만요. 커피숍. 뭐 경기도 춘천이 강원도인가? 춘천 가평 뭐 남양주 뭐 이쪽도 좋고요. 좀 근교가 낫겠어요. 카페를 하시려거든. 그리고 지금 거의 익산에서 카페 할 건 아니고. 청주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지금 도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쪽. 만약에 뭐 수원을 생각하시려거든 수원 근교 용인 근처 반경 이쪽에다가 해 놓으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터전을 어디에 잡으시던지 그 나중에 주소지 물어보시고 이 터전 괜찮냐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 터전에 자리 잡는 게 좋으니까. 소상공인이면 근데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죠. 네. 몇 평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한 10평 받나? 네, 그 정도 좀 작게. 문제는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추후에는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여기 네. 평수를. 네. 그렇지 같이 하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자꾸 그 마들렌은 아니고 무슨 뭐지? 무슨 이 안에 크림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빵 같은 빵, 쿠키? 네. 빵은 아니고 뭐 이렇게 약간 마카롱은 아니고 약간 뭔 말인지 알죠? 네, 마카롱까지는 네. 아니고 하여튼 도우미하고 그거를 같이 판매를 하시면 여기는 소문이 좋아요. 근데 저기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생크림 기존 생크림 말고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농약처럼 무항생제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유기농. 유기농. 네. 유기농처럼 그런 거 좀 같이 곁들여서 모든 걸 다 유기농으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그 들어가는 크림 정도 유기농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여기는 괜찮아요. 추후에 아줌마 단골들도 많고 아기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좀 장사를 하셔야 돼. 건강에 좋은 쪽으로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아늑하게 좀 하시면 괜찮겠어요. 여긴 약간 약간은 좀 옅은 병아리 톤이네. 카페가 병아리요. 병아리는 좀 산뜻하잖아요. 약간 네. 살짝 톤다운돼서 따뜻한 저런 느낌 있죠. 저 밑에 이렇게요? 밑에 거기 그런 느낌으로 조명도 따스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는 괜찮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림은 지금... 한번 동료님 데리고 놀러 갈게. 네. 감사합니다. 놀러 갈게.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저희 언니하고 조금 별로 사이가 언니요? 예. 안 좋은데 지금 막내 언니 같은 경우는 또 아파서 누워있고 제가 간병을 하다가 네. 포기를 하고 큰 언니한테 맡기고 제가 왔거든요. 큰 언니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아져서 근데 마음이 제가 너무 무거워요. 언니를 가서 만나러 가자니 제가 언니를 책임지고 맡을 자신이 없고. 언니 어디 아프죠?
내경색으로 지금 조금 어렵게 지금 내경색으로 돼 있는데 우리 큰언니가 연세가 70 넘으셨는데 언니를 지금 간병하고 있어요. 저랑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 돈 문제랑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다 보니까 큰언니가 저거 의견이 안 맞아서 근데 궁합이 안 맞는데 여기 가족 가족끼리 궁합이 안 맞다고. 아 그래요? 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티격이나 자꾸 티격이 나고 네 맞아요. 말다툼도 그런 다툼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생각이 서로 달라요 너무. 네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그래서 궁합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여기서 들은 그리고 여기 외가 쪽에서 들어오는 상문이 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쪽에서 오니까 자꾸 티격나게 하는 거예요 이 자손들을 서로 간에. 알고는 계시라고. 그리고 내 쪽으로 여기는 조상님 때부터 이렇게 아프셨던 분이 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싸우면은 최선의 방법은 서로 안 마주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안 마주치는 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주셔. 말이라도 뭐 전화 통화하시면 카톡이라도 뭐 그분이 답장을 읽든 싸움을 걸든 간에 내 할 말은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이렇다는 거 말은 하라고요. 그분도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자꾸 그 마음이 돌아서는 건 거기 그 언니분 자꾸 이렇게 내려와갖고 조상님들이 내려와서 자꾸 티격나게 해서 그런 마음이 안 들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야지 자꾸 알아달라고 이렇게 오시잖아.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또 저도 몸이 갑자기 그 시기 간병할 때 저도 내경색이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간병 휴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는데 마음이 또 너무 무거워서 제가 갈까 생각도 했거든요. 엄마야는 뇌출혈을 조심하셔야 돼. 뇌출혈. 아, 저요? 뇌출혈하고 치매, 추후에. 치매도 뭐 말이 깜빡깜빡하고 뭐 치매인데, 그것보다도, 뇌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터지는 것들, 이런 거 좀 조심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뇌도 혹이 뭐 커지면 이렇게 터지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자꾸, 이쪽에서 자꾸 이렇게 팍팍 이렇게 터지는 게 있었고, 조심해.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다. 내려놔 이제 성인자나 본인들이 알아서 갈 수 있게 엄마는 엄마 먹고 살 거 이런 말은 하기 싫지만 욕먹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에서 뭐 요즘에는 다 나이 먹으면 양로원도 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내 노후는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양로원 안 가더라도 손 벌리지 않고 원래는 자손들이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다 키워주는데 근데 요즘에 그렇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 노후 생활은 편안하게 하시려면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갈 수 있게 내버려 두셔 그거 엄마가 아무리 챙겨줘봤자 똑같아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내려놓으셔야지 이 친구도 해보다가 제풀에 지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해요 본인이 스스로 내 살 길 간다고 지금은 든든한 백이 있다고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가니까 계속 사고 치는 거예요. 네, 계속 치고 있어요. 계속 치고. 몇 년째 계속 치고. 근데 그게 투정인데 투정이 어른 투정이니까 송사시비로 믿는 거지. 애기였으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꾸 투정이 너무 많아. 엄마한테 엄마가 다 해주니까. 큰애는 엄마. 근데 또 철들어가지고 말을 전혀 저한테 안 하거든. 여기는 입국 닦고 있다니까. 지가 알아서 가고 말을 잘 안 해. 큰애는. 저긴 걱정할 거 없어요. 둘째만. 아 근데 머리 아파. 진짜 스트레스 내려놔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소상공인 이 친구들 따로. 본인들 집 알아서 알아보고 알아서 살라 그래. 엄마는 엄마 편 그래야 뭐 본인들이 엄마 곁에 있으면 본인들이 내려오거나 뭐 이러면 되는 거지 뭘 옆에 붙댕기고 싶으면 진짜 엄마 백이라고 생각해서 덕을 보고 싶으면 본인이 와야지 뭐 선생님 그러면 지금 현재 큰애랑 작은애랑 똑같이 수원에 딸 방을 얻어놨거든요 LH를 해가지고
같은 집에 살아요? 아니 따로 따로요. 큰애 작은 애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따로 살아야 돼요. 네, 따로. 왼수 같이 막 너무 안 맞아. 아, 뭘 붙여놔요. 그래서 따로따로 해놨는데 그분 작은 애는 수원 집을 파괴시키고 그냥 충남이나 중국 쪽으로 내려갈까요? 누구요? 작은 애. 작은 애? 예. 네. 수원 집을 파괴시킬까요? 어, 그냥 냅둬요. 냅둬까요? 그냥 냅둬. 그냥 아. 계속 냅둬. 그냥 신경을 차단을 시키고 꺼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이 둘째랑 뭐 평생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뭘 집만 해줘도 이게 어디요? 응? 남들은 집 없어서 난린데. 또 선생님 LH라서. LH 홍보구간에 어쨌든간 어, 보금자리가 있잖아요. 어쨌든. 네. 에 뭐 월세를 내든 뭐하든 본인이 네. 알아서 해야지. 지금 뭐 부모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응. 그냥 일단 냅둬. 본인이 이제는 두 발로 일해서 알바해서. 월세도 내고 뭐 뭣도 하고 밥도 사 먹고 이래야지. 뭘 탱자탱자 뭐 아무것도 안 뭐 다 해주니까 그래 걱정해주고. 맞아요 선생님 제가 너무.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여자 들어와서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우침을 얻거든요. 아. 그러니까 냅둬요. 여자친구랑 사귀어서 헤어지던지 울던지 말던지 그냥 냅둬. 엄마는 엄마가 제일 이 친구한테 가르침을 줄 거든 그냥 냅두는 거. 사회생활. 응. 이 고집대로 본인이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제풀에 지쳐서 이제는 배워나가요. 너무 다 해줘서 그래. 너무 신경 써줘서. 그러니까 내가 뭘 어, 싸움이 나든 뭘 하든 그래도 다 뒤에서 해줄 거라 생각해서 그래. 냅둬요. 냅두면 괜찮아. 엄마는 엄마 터전만 잘 잡고 아, 네. 안정이 되면 여기는 네. 추후에 알아서들. 엄마는 그 시간 동안 이 친구가 깨우침을 얻을 동안 엄마는 엄마 보금자리 노후생활 걱정해야 된다고. 네. 나중에 뒷바라지 안 해줘. 물론 해주긴 해준다는 소리 나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엄마 정신 차리고 엄마만 네. 신경 쓰니까. 그래야지 이 두 자손이 잘 돼요. 네. 그러니까 괜찮네. 계속 머리 아프게 하시잖아요. 시부모님들이. 네. 이제 좀 알아들으셨나 봐.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약해서 그래 마음이 엄마가. 네. 선생님 뵙고 나면 제가 마음에 뭔가를 하나 확답을 갖고 가셔야지 확답하고 네. 가야지 먼 길을 가는데 소상공인도 사실 제가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소상공인 몇 억이다 하더라고요 그게 한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건데 제 인생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없어 그냥 도전해 보려고요 제가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네. 그 뭐 마지막이라서 소상공이 말이 소상공이지 이게 네. 그래도 어쨌든 사업 시작하는 게 네. 적은 일이 아니라고요 네. 또 돈 나가는 일이 있다고 소상공이나 네. 하지만 근데 네. 괜찮아 괜찮아 원래는 간호조무사 하시는 게 더 맞았지만 그 카페 그 터전만 잘 잡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추후에 그 둘째 아드님 좀 정신 차리면 도와달라고 하면 돼. 네. 알바식으로 쓰면 돼 여기. 그럼 그때 잡아가지고. 근데 먼저 얘기는 하지 마요 둘째한테. 네. 엄마 카페 할 때 도와줘라 소리 하지 마요. 너는 네. 너 알아서 하라 그래 그냥. 엄마는 엄마 알아서 해볼라니까. 그 열평에서 뭘 도와줄 게 뭐 있어 일단은 엄마 혼자 천천히 시작해야지 뭐. 선생님 근데 우리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지금 애 아빠가 조금. 이렇게 50만원씩 넣어주고 있거든요. 글쎄. 누구한테요? 우리 작은 아들한테 넣어주고 있어서 제가 그걸로 이제 아들 빚이 있는 걸 조금씩 갖고 또 글 쓰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다 가져가기도 하는데 이 아빠가 끊어질까봐, 연이 끊어질까봐 그걸 계속 주는 것 같거든요. 아, 아버지가? 네. 에이, 뭘 끊어져? 안 끊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돈 안 주면 2년 끊길 것 같아서 돈을 계속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에휴. 자꾸 버릇을 그렇게 들으니까 여기 자꾸 사고 치지. 나오는 돈구멍, 원래 돈구멍.